지금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잠깐 할 거예요. 10분 정도. 시사야라는 프로그램이던데, KBS 라디오. 아, 10시 5분부터 11시 55분까지 방영이니까 생방이네. 생방에 내 목소리 나오는 거야. 돈의 소리 꺼놔야죠. 큰일 날 뻔했다. 하다가 돈의 소리. 형님, 지금 인터뷰 중이신가요? 아, 맞아. 일시정지를 해놓으면 되지. 괜히 이거 보다가 누가 돈으로 들이쳤다 그거 보고 나 빵 터져가지고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유명 크리에이터, 시사방송 인터뷰 도중 진행자 비웃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같기도. 아,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 오도 되나? 여러분들이 대신 받아놔주면 안 돼. 돈으로. 대도님 화장실 가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렇게. 4개의 도청장치 드립하시면 10,000원. 농담입니다. 네. 4개의 도청장치라고 하면 진짜? 진짜죠. 공중파 라디오에다가 드립을 치는 건데 10,000원 너무 적은데? 그 라디오 시사방송에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오, 왔다. 여보세요. 지금은 이제 1분, 2분 네. 안 시작하니까 네,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공수처 검사들이 있는 것 관련해서도 백혜련 의원하는 최종적인 임명. 아, 이거 싸우고 계시네. 공수처 이런 걸로 막 싸우시나 봐. 아,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나온다고? 대도님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뭐하는 무서운지 잘 몰라서 나중에 잘 알아본 다음에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대도성아님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뭐 두루두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나다. 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 인터뷰 모드. 전문가 모드 온! 안녕하세요. 게임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스타 유튜버 대도서관을 연결해서 직접 유튜브의 세계에 대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대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재밌는 게임 영상들과 그다음에 예능 콘텐츠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거 굉장히 제 주변 분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대도서관님도 잠을 못 자서 안면마비가 온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재밌어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들이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 그리고 수익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 달보다 조회수가 떨어졌는데 수익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청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또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렸는가, 사람들이 액션을 많이 취하는가,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수익이 책정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회수에만 집중하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좀 힘들어지고. 근데 사실은요,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나 자신을 얼마만큼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이 얼마나 알게 하는가,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돈이 되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영상들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인기에 병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본인이 브랜드가 되고 이걸 통해서 회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교를 가는 분들도 있고, 혹은 광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새로운 직업으로 다시 재거듭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자면 기획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이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는 좀 후학양성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짧게.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예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다음 달 정도에 준비 중입니다. 아, 너 오늘 직접 대도서관님 보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또 네. 이게 유튜브로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니까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재밌죠. 다음번에 네. 다시 한 번만 하시죠. 이런 방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네. 미션 받은 게 있어요. 진행자님한테 꼭 하나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해도 뭐요? 됩니까? 네, 뭐요? 내기의 도청장치. 이거를 꼭 해달라고 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대도서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시켰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안 하는 척해. 근데 이제 1인 미디어 관련해서 뭔가 얘기할 때는 이게 원래 없던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강의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거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내용 관련해서 강연하는 거는 구글 분들도 인정하실 정도로 되게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